고속도로 통행료를 낼때 사용하는 카드죠. 이거는 뭐, 이제 찾으시는 거는 CU하고 똑같아요. 서비스 판매 들어가셔가지고요. 예, CU도 이제 교통카드 하이패스 그렇게 묶여 있잖아요. GS25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아래쪽 하이패스 누르시면 되고요. 위에 거는 교통카드고요. 네, 다시 해볼게요. 서비스 하이패스.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나오죠. 충전. 카드를 빼지 마세요. 카드 얹어 놓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금액을 이제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누르실 수도 있고, 이제 직접 이렇게 키보드로 치실 수도 있고, 숫자를 치신 다음에 다음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충전하진 않을 거고요. 교통카드하고 하는 방식이 똑같은 똑같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